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와 경북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 내일 새벽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텐데요. 이번 장맛비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강하고 많은 양의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상황 임하경 기자입니다.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빨간 폭우 구름이 밀려옵니다.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전국에 시간당 60mm 안팎의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제주에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취약시간인 밤 시간대에 비가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는 밤사이, 호남은 새벽, 경남과 제주도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폭우가 예상됩니다.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5일 오전까지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고 특히 밤부터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70mm 이상으로 더욱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계속된 장맛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데다 추가로 많은 비가 오는 만큼 피해가 우려됩니다. 산사태와 축대 붕괴, 토사 유출에 대비해야 합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는 계곡과 하천은 접근을 자제하고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상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 경찰이 전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19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영아 12명은 사망이 확인됐고 나머지 178명의 소재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망 영아 수는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상렬 기자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에서 209건의 사건을 의뢰받아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뢰받은 사건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20명,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은 177명입니다. 나머지 12명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동과 관련해선 경기도와 수원, 경남 등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아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지역별로 나눠보면 서울에서는 현재까지 11건의 미등록 영아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경기 남부청에서 57건, 대전 26건, 인천 14건, 전남 12건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유아의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친모가 영아를 출산한 뒤 냉장고에 유기한 일명 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은 경찰 수사 9일 만에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연체율 급등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된 새마을 금고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선 부실 지점의 통폐합, 지점 폐쇄 등 구조 조정도 실시한다는 계획인데요. 행안부는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종성 기자입니다. 지난 6월 29일 기준 새마을 금고의 대출 연체액은 12조 1,600억 원. 연체율 6.18%로 역대 가장 높습니다.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듯 예금 등 수신 잔액이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두 달 전보다 6조 9,889억 원 줄었습니다. 연체율 급등으로 부실 가능성이 불거진 새마을 금고에 대해 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특별 점검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연체 상위 금고 100곳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연체율이 10%가 넘는 30개 금고는 특별 검사를, 70개 금고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추진합니다. 검사와 점검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행안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0명이 진행합니다. 경영을 개선해라, 뭐 필요하면 합병을 해라, 부실자산 정리해라, 임원의 자격을 정지시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해라.
행안부는 6.18%인 연체율을 지난해 말 수준인 4% 이하로 낮출 방침입니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금고가 파산하거나 통폐합이 될 경우 금고 한 곳당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종성입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쳐 3명의 사상자리는 20대 운전자의 차량이 경찰에 압수됐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2%가 넘는 만취 운전으로 구속된 운전자는 향후 법원이 차량 몰수를 판결하면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경기 오산시 오산우체국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당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사고 후 1km를 도주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고 경찰은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범행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도 이미 제출받아 압수했습니다. 차량은 현재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데 향후 법원이 차량 몰수를 판결하면 A씨는 차량 소유권을 잃게 됩니다.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망자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음주사고로 차량이 압수된 전국 첫 사례가 됐습니다. 차량을 압수를 해서 사후에 검찰 송치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판사의 몰수형 선고형을 따라서 그 피해 차량의 재산권까지 완전히 박탈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하게 되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창구입니다. 중국이 반도체용 희귀 금속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한 맞불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 방중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앞서 중국은 토니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도 미국의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은 워싱턴에서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생산 등의 필수 원료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희귀 금속들로 내달 1일부터 중국 기업이 수출을 하려면 외국 수입자의 자세한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국가안보를 수출 통제의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번 수출 통제 조치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더 주목됩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도 중국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옐런 장관이 이른바 대중 디리스킹, 위험 제거 기조를 앞세워 동맹국들과 첨단 산업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 카드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As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we have a responsibility to work together on global issues. It's something we can do and something the world expects of us. 또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전 세계 반도체 원료난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취지로도 읽힙니다. 한편 미국은 이달부터 중국의 개정방첩법 시행으로 중국 정부의 자의적인 구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자국민들에게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여행을 재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기밀, 정보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건, 데이터를 취득하는 행위로까지 간첩 행위의 범주를 넓혀 정부의 통제가 더 강화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